이거를 안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이 장난감을 갖다 버리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놀러와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장난감, 우리 새나게 PD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난감 콩토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토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제가 맨날 이것만 써요. 뭐만 하면 제가 콩토이 좀 준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PD님들이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좀 새로운 거 없어요? 왜냐면 PD님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아요. 맨날 나온 거 또 나오면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강아지들의 이 행동학적이나 이런 뭐 분리불안이나 그럴 때 오래 먹게 주는 장난감을 만들 때 진짜 이것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새나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의 행동학 책에 KONG 이 콩토이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미국 회사고요. 저한테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맨날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는 좋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꼭 응용을 해보시라. 그런데 아주 쉽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콩토이 사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회사 콩 때문에 이게 왠지 한국 회사 같은데 미국 회사고요.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사장님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셰퍼트를 키웠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씹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얘가 씹는 욕구가 있으면 뭐 씹을 걸 주지 말아라 그러면 습관된다 이러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라는 동물은 씹는 욕구가 있고 씹는 욕구가 있는데 이걸 풀어주지 못하면 잘못된 걸 씹는다. 그러니까 습관이 될까봐 안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씹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씹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장님이 자기가 셰퍼트를 키웠는데 맨날 돌을 씹어가지고 이빨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치과 기술도 뭐 지금만큼 발전 안 돼 있었을 거고요. 수의 치과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얘 이 욕구를 어떻게 풀어줄까? 라고 해서 안전한데 뜯기지 않는 그리고 씹는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다가 이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가 웬만하면 안 뜯어져요. 고무도 좀 안전한 천연고무로 돼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분리불안에도 추천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먹다가 뜯어져가지고 목에 걸려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거는 안 뜯겨야 돼요. 이게 이렇게 조각조각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장난감은 조각조각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명이 킹콩의 귀마개 이어플러그처럼 생겼다고 막 사람들도 얘기를 해서 콩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뭐 유럽 특히 뭐 대형견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한 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가 비어졌는데 이 비어있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간식을 넣는데 만드는 방법 자체가 무한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레시피에 대해서는 많이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콩 레시피라고 쳐보면 영어로 이렇게 쳐보면 정말로 많은 미국이나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면 재밌어요 애들이 좋아해요 하고 나온 레시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X스몰부터 2X라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난 어떤 사이즈를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무게, 대략적인 몸무게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좀 안 좋은 노령견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빨간색이 기본 그리고 까만색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세게 씹는 아이들 하드바이터라고 하죠. 정말 씹는 힘이 강한 아이들은 이것도 찢어요. 그래서 까만색이 있고 제일 작은 사이즈 중에 분홍색이 있어요. 이쁘게 생긴 분홍색 이거는 퍼피들 우리 어린 강아지들 정말로 많이 막 씹죠. 새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오셔서 이거 막 씹어요 막 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 주는 우리 퍼피용 가장 연한 것도 있습니다. 이빨이 안 좋긴 하지만 아주 심하지 않은 우리 반려견들은 노령견용 보라색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몸무게와 반려견의 씹는 강도 나이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즘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토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키포인트는 이 안에 무언가를 넣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안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노는 시간이나 뭐 재미가 아니면 용도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난감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아지와 재밌게 놀이를 한다 생각하고 보호자분들이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넣어주면 더 오래 재밌게 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음식을 넣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입니다. 꿀팁.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 집에 가셔서 신발장 열어보면 이렇게 운동화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음식을 넣기 전에 이렇게 한쪽 끝을 요 위에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지으세요. 두세 번 지으세요. 이렇게 만듭니다. 달랑달랑하게.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안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이 장난감을 갖다 버리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활발한 시바견이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이제 이빨을 갈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가 너무 가려워서 모든 것을 다 씹어서 파괴하는 파괴왕인 친구였어요. 근데 6개월이면 그래도 덩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스몰 사이즈지만 그 친구한테 미디움 사이즈를 줬었고 제가 보호자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콩토이를 줘보세요. 그 안에 맛있는 걸 넣어서 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호자가 다음 시간에 오셔서 웃으면서 하지만 되게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선생님, 우리 애기가 콩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걸 씹으니까 다른 걸 좀 덜 씹어요. 그런데 TV를 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놀다 보면 애들이 그냥 씹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먹는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 하냐면 던져요. 입으로 물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바견이니까 이건 스몰 사이즈잖아요. 미디움 사이즈. 이거보다 한 1.5배 큽니다. 그리고 더 묵직해요. 이거를 안에 있는 간식을 빼먹겠다고 던진 거예요. 그랬다가 TV를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달아놓는 거예요. 줄을 달아놔서 어딘가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던지지 못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넣어주는 간식 중에 습식 아니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얼리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녹으면서 막 물이 흘러요. 근데 이거를 맛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온 집안을 굴리면서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그 국물이나 음식물들이 우리 집에 끈적끈적하게 모든 음식물들이 범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묶어놓고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는 닦는다 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제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 한번 보세요. 소파 밑, 뭐 가구 밑 잘 굴러가게 생겼죠? 굴러가다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거 꺼내주느라 일을 못해요. 자꾸 안에 들어가면 강아지들은 어떤 능력이 있죠? 내가 못하면 어떡하죠? 보호자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죠. 그럼 또 들어가가지고 다시 꺼내달라고 하고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뭐 분명히 다른 분들도 이거 생각을 해냈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고정된 공간에 묶어주면 이런 걱정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지고 놀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노는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 놀았을까요? 그냥 장난감 사주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툭 던져줬다가 얘는 이 장난감을 싫어하나 봐. 그리고 이거 이제 장롱에 처박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노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 배우는 방법을 강아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도와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난이도 조절입니다. 난이도 조절.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되게 아재 같은 게 지금 컴퓨터 게임 생각나는 게 스타크래프트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본 게 스타크래프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혼자서 집에서 한다고 해봐요. 1탄부터 끝판왕이 나오면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탄을 깰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게임 자체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조금 쉽고 근데 반대로 계속 쉬워도 이 게임에 대한 흥미도 떨어져요. 결국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맨날 이 콩토이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넣고 얼려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냥 포기합니다. 왜? 처음 보는 장난감이 나왔는데 뭐 굴리고
핥아보고 뭐 좀 했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내가 그동안 장난감을 사용했던 방법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타크래프트 1탄에서 끝판왕을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러면 안 해요. 그럼 보호자는 이 장난감 얘는 안 해 하고 다시 장롱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최소 3단계로 나누세요. 3단계. 그리고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루씩 하는 게 아니라 1단계당 한 일주일씩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장난감처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간식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간식을 조그맣게 잘라서 여기다 그냥 넣습니다. 끝! 이게 1단계예요. 제일 쉽겠죠? 그냥 굴리면 나와요. 우선 이것부터 일주일간 합니다. 우선 세상이한테 이렇게 1단계로 만들어 놓은 가장 쉬운 콩토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아빠 마음인가? 잘 노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이렇게 1단계를 한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면 이 장난감을 보기만 해도 정말 흥분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주고 나면 콩토이는 절대로 바닥에 내려놓지 마세요. 사실 콩토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난감들은 자꾸 바닥에 그냥 뿌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할 때 주는 정말 소중한 장난감, 평소에 잘 못하는 거, 내가 정말 특별할 때 보호자가 나한테 주는 선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회수를 해놓고 이걸 한 일주일 정도 반복하면 이 장난감만 봐도 막 너무 좋아서 흥분하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 1탄 했으니까 2탄 해야죠? 난이도를 조금 올려줍니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더 어렵게 먹거나 먹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1단계는 이렇게 주면 대부분 아이들 한 3분 안에 먹습니다. 3분 안에. 그러면 2단계는 최소 한 10분 정도를 목표로, 다 먹는데 10분 정도 걸릴 수 있게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줘 볼 거예요. 2단계를 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엇이 됐든 약간 이렇게 습식, 뭔가 이렇게 짓이겨서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단호박을 쓰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바나나를 쓰기도 하고 고구마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우선은 또 그런 것도 다 까고 막 이런 게 귀찮아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로얄캔이네. 여기 이것도 저 뭐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방금 밑에서 사왔어요. 게스트로인테스티날 캔이에요.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캔이거든요. 근데 뭐 조금 더 살찌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뭐 습식 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캔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조금 더 뭐 수제 습식 사료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뭔가 짓이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것만 넣어주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게 더 맛있는 향이 나게 방금 좋아했던 간식을 안에 두세 개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걸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이 2단계 안에서도 바뀔 수 있는데요. 이거를 더 꾹꾹 채워 넣을수록 어렵고요. 조금 설렁설렁 채워 놓으면 조금 더 쉽습니다. 데코레이션을 좀 해줄까? 짠! 이렇게 아까 거보다 딱 봐도 조금 더 어렵겠죠? 이제 2단계 콩토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이상 완전 이 장난감만 봐도 너무 좋아할 정도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하면 나와라는 인식이 심어졌을 때 2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묶을 때 튼튼한 데다 묶으세요. 좀 힘센 애들은 이런 거 끌고 댕깁니다. 버거! 세상이 버거! 벌써 바닥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온 집안에 떨어지는 게 싫으면 줄로 묶는 게 좋아요. 딱 봐도 아까가 1단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식물이 남아요.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 이 줄을 안 했으면 여기가 다 이 모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줄 해놓으면 많이 치워도 이 정도 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치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이 벌써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하죠. 2단계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7번에서 10번 정도 2단계를 해주고 나면 1단계 때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막 미쳐버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판왕을 갑니다.